예, 제가 토론을 마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저 민주통합당에 85석의 소수 정당의 야당 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직권 선정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야당으로서의 이 한계와 제약을 많이 저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나 저는 소수 정당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게 합의가 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국회라고 하는 것이 의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반대가 되는 논리를 확실히 제시해서 적어도 국민의 여론상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솔직히 상임위원회에서나 또 법사위원회에서나 전체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번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보호법 3법과 부동산에 관련돼서 어저께와 오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솔직히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소수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상당히 이미 상당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상당히 가중시킬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저도 국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여기에서 의결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면은 이것이 다 적법하게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왔고요. 저는 미래통합당 의원들께서 그대로 퇴장하지 마시고 저는 만약 이 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솔직하게 지적해 주시고 아주 통렬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고 이것이 2 플러스 2 그리고 5% 인상 상한제를 하되 지방자치제의 재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세하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이 지금 현재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일종의 이제 부진정 소급에 관련된 지난번 설명하신 게 여기에 지금 오늘 대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차관님께 좀 앞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또 관련되는 LH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말이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 5%도 무작스럽게 자르는 것보다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 관련된 연동해서라든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소득 증가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득 증가와 연동된 이런 지수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앞으로 지자체의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없는지.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5% 범위 내에서의 적정 임대료 상한을 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속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주변의 임대료 시세 상승률이라든가 좀 전에 지적해 주셨던 어떤 소득 증가율 같은 것도 포함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민간 건설업자들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정착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일부만 더 쓰겠습니다.